반갑습니다. 교회교육연구소 박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양규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는 앞으로 이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는데요. 십계명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교회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접했던 교육 방법은 주입식 혹은 암기식을 넘어서지는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10개의 작품을 가지고 각각의 계명들을 이해하고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이런 교재들을 원포인트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의 비텐베르크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교회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 광장에는 루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중세교회를 닮았다는 점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38년이 지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비로소 루터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만 붙였는데 한 세대 후에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처절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곳은 마르틴 루터가 매주 설교했던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교회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바꾸었던 콘텐츠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우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접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방식은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세교회처럼 문자 그대로 주입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림으로, 음악으로, 그리고 인쇄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서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루터의 교리문답이나 깔뱅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 공통적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암기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외치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가르쳤던 방식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치는 종교개혁은 언어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그리고 다양한 볼륨으로 수백 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10년이면 500번 교회에 오는 것이니까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까마귀 모세를 통해서 당시 영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들이 접근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작품들과 사고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 공부한 옥스퍼드 대학교 안입니다. 이번에 영국 문학을 토대로 십계명을 배우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셜록 홈즈가 되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각 계명을 추상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고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을
작가와 그 작품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곳은 에밀리 브론테가 썼던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바로 그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은 마치 폭풍의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서 교육의 컨셉을 기획하고 그 컨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책을 읽어서 콘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깎아내고 다듬어야 비로소 한 권의 교재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해야 하는 이런 과정은 마치 폭풍의 언덕을 오르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응원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비록 이번에 10계명 교재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